중국 언론들이 화웨이의 새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애플의 아이폰 15가 중국에서 첫 출시됐습니다. 중국 당국이 공무원들에게 아이폰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2일 오전 베이징 중심에 소재한 산리툰 애플 스토어에는 예약한 아이폰을 수령하기 위한 고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아이폰 사전 예약은 지난 15일 애플 공식 홈페이지, 징둥, 타오바오 등을 통해 이뤄졌는데 인기 기종인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경우 1분 만에 판매가 완료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예약한 아이폰을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는 시간은 평소 오픈 시간인 10시보다 빠른 오전 8시. 오픈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아이폰을 손에 넣기 위해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매장 문을 열기도 전에 이미 300명이 넘는 고객들이 매장 밖에 모였습니다. 아이폰 15 출시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공무원과 공공기관에는 아이폰 사용을 금지했다는 외신 보도가 이어진 것이 무색할 정도로 아이폰의 높은 인기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 배치된 애플 관계자는 화웨이 스마트폰 출시나 정부의 아이폰 사용 금지 보도가 영향을 미친 것이냐는 질문에 대답하기 어렵다면서도 아이폰 14 출시일과 비교했을 때 인기가 비슷하다고 전했습니다. 매장 관계자는 사전 예약자들의 신분증, 예약 내역 등을 대조한 후 줄을 설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오전 7시 30분께 줄을 서기 시작한 한 고객은 그동안 계속 애플 스마트폰을 사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또 사러 왔다고 밝혔습니다. 8시가 임박하자 매장 외부가 술렁였습니다. 줄을 선 일부 고객들은 카운트다운을 하며 입장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애플 직원들은 큰 박수로 고객들을 맞이했는데요. 여느 신제품 출시 때와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아이폰 15 출시 초기 중국 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서 예약하지 못한 고객들은 현장에서 아이폰 구매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애플 관계자는 오늘 예약하지 못한 사람은 아이폰을 살 수 없을 수도 있다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확실하진 않지만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현장 구매가 불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당국이 중앙정보기관에 미국 애플의 아이폰을 비롯한 해외 브랜드 기기 사용을 금지했다고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애플 신제품 아이폰 15 출시를 앞두고 나온 해당 보도로 애플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이에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아이폰을 포함한 외국 브랜드 스마트폰 구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어떠한 법, 규정, 정책 문서를 발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마오닝 대변인은 우리는 항상 외국 기업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국내외 투자 기업을 같은 방식으로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를 반박했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